오웅이라고 합니다. 오웅. 92년생 제자예요. 광주 제자. 변호사 시험 마치고 왔어요, 저번에. 야, 이게 4만원? 그니까, 이렇게 돼. 한국에서, 한국인한테 결제했더만, 거기서 한 반 남길 거야. 올라가자. 그리고 바로 짐 풀고 먹으러 갑시다. 네. 어떤 곳은 1인실 호텔이 따로 있어. 그러면, 거기는, 이제, 호텔 가격은 좀 싼데, 한 명이 더 추가되면 추가금 받고 하는데, 이 호텔은 기본 두 명. 그러니까, 비교 싸지. 내 지금 월세 30만원에 살거든? 그러니까. 그러니까 두 명이서 만약에 뭐 커플로 온다 그러면, 한 달 사는 거는 싸지. 그것도 호텔에 풀장도 있다. 쌤 뭐 갖고 왔어? 아니요. 아니요. 안 갖고 왔나? 사도 돼, 옆에. 2,000원. 이거 2,000원이야. 2,000원. 머리가 많이 자랐어. 왜 미용은 비싸요? 응. 한국 가격이. 자, 4층. 411. 먹고 들어가자. 원래는 이 호텔에서 나만 이렇게 생각해. 나만 이렇게 생각해. 그냥 일단 지금 놔두고 걸어가지고. 네 수건? 이 비계야. 너는 이쪽에서 생활해. 네. 내가 이때까지 여기서 한 달 넘게 여기서만 잤어. 이거는 침대 커버거든. 근데 네가 덮고 싶으면 덮고. 근데 덮을 일 없어. 야, 안 덮나? 방을 줄까? 큰 거 있다. 와, 한국은 비 와가지고. 마치 옷 빨아놨어. 이게 니한테 좀 맞을게. 큰 낯이야, 큰 낯이. 바지도 줘? 아니야. 아, 이거 입죠. 아, 반바지 있다, 큰 거. 아, 저 여기 생활하고? 이게 좀 큰 거야. 2,000원. 그거 2,000원이고, 2,000원. 자, 우리는 바로 먹으러 나갑니다. 어디로 가요? 따라와. 위에. 취하셨어요? 저 봐라. 이 사람, 나는 이 사람들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거야. 내가 하루에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나는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 이름 다 알아. 아, 이게 한 다 알아. 이쪽에 이제 내일 아침에 낮에 갈 건데 이게 한량의 곳이야. 한량. 아, 거기 있는 사람들이 퇴근하잖아. 이제 12시, 1시, 2시. 이 동네 살거든? 그 근로자들이? 그러니까 뭘 먹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제 여는 거야. 그 낮은 간다. 밤은? 지금 여기는 밤에 가야 될 거 같아. 아, 지금 또 가도 엄청나게 뭐 하는데. 걔는 일단 조심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거야. 가고 밥 먹으러 갑니다. 그치, 배고프지. 출국하기 전에 밥 먹었다니까. 지금까지 혼자 알아서 계산하라고 내 돈 써. 그러니까 숯불 구이 꼬치집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집이 못하고 양이 많아요. 자, 봐. 그게 몇 파트예요? 40파트. 이거? 1600원. 아, 그리고 너 배가 고플 거니까 국수집을 하나를 소개시켜줄게. 그 아가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을 조금 해. 야, 막 건너면, 야, 농담하다. 야, 너 길 건널 때 있잖아. 다닐 때, 이런데 가급적이면 다니지 마. 옆에 철사 같은 게 남아있어. 이런 데 있잖아. 모서리에. 세부치들이
이렇게 그 저 보이지 연기에 저 집이거든. 매일 와 매일. 어 아줌마 또 어디? 저 아줌마예요. 빨간색 아줌마 있지. 옆에 식당 집 아줌마인데. 여기. 어 이거야. 싸우니까. 어 이거야. 이거. 지금 저 가방을 얻네. 이 40바트 드리고. 아, 40바트. 에! 40바트. 오이. 40바트. 에! 40바트. 어디? 바로 얹었지? 아직. 야, 그럼 저기, 야, 저기, 떼꺼 왜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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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. 이거 또 판다고. 사람들 신경으로. 아니, 다 알아, 이 정도 몰라. 자, 어디 앉을까? 조명 좀 나오는 데. 여기 앉을까? 여기. 자, 한잔 합시다. 어떻게 따냐고? 선생님, 술은, 아, 이거 소주라 했지? 40분. 먹으래? 연태 고량주 같은 거. 이 술을 저쪽 뒤에 아저씨 드릴게요. 저 아저씨들하고 술 친구인데, 동네. 권해봤는데, 이걸 삼키는 사람이 한 명 봤어. 이게 자기들 술이거든? 소주거든? 잘 못 말해. 맥주를 좋아해. 어, 잠깐만. 이건 나 보고. 하고 싶은 말. 안녕하세요. 이거 그냥 손으로 먹어요? 뭐 포크 쓰고 싶은 거. 포크가? 아, 그 손으로. 이런 게 맛있지 않냐? 근데. 아, 잘 먹어. 선생님, 반갑습니다. 니 그걸 안 찍힌다. 손으로 뜯어요. 그러고 쌤이라 그러지 말고, 채널도 홍보달고 한티라 그래. 한티? 아, 한티. 한티. 아, 태국에서 봤나? 여기서도 못 만나는데 맛이 맛은 어떨까요? 괜찮은 것 같아요. 종로는 괜찮지. 약간 날로 꺾을까? 이거 일단 먹어봐. 이거 돼지고기? 먹다가 식잖아? 맛있고 오죠? 볼까요? 돼지고기인데? 한국하고 다이어트. 난 돼지고기인 줄 알았어, 이게. 일주일 동안. 닭고기야. 닭고기? 닭다리야. 근데 봐. 이게 닭다리면 뼈가 왜 두 개야? 갈비뼈 두 개. 사와디까. 사와디까. 인간의 마이. 이게 그거 아니에요? 그 허벅지? 어, 그 육봉 같은 거. 이게 다리고. 붙어 있어 이게. 네 이따 계속 먹어봐. 이게 또 붙어 있다니까. 아 이거 합친 거예요? 살을? 아니 한 덩어리야. 그 내가 우리 보통 닭다리 그러면 뼈 하나에 육봉 이렇게 붙어 이렇게 어. 이렇게 콘처럼 돼 있잖아. 네.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있네요. 근데 이게 아 이게 다 먹어봐 봐봐. 그럼 닭이 엄청 큰 거예요? 몰라. 근데 네 지금 돼지고기라고 먹어도 돼지고기인 줄 알겠지? 말 안 하고 원래 닭고기는 이렇게 찢기잖아. 봐봐 지금 찢겨? 그냥 덩어리 아니야. 이제 이것도 한번 드셔봐. 이건 뭐예요? 국수야. 쌀국수인데 내가 다른 집 국수들을 먹어봤거든? 먹어봤는데 내가 하는 방법은 있어. 국물 한번 드셔봐봐. 이거 드시기 전에 이거 땅콩 가루거든? 땅콩 가루인데 이걸 넣으면 고소해. 딴 향신료를 넣지 마. 뭐 네 힘들게. 경남 음식 처음이면 좀 힘들어.
다른 것도 맵다. 괜찮아? 응. 그 코베이 같은 그 느낌인데? 한국에서 한 번도 안 먹었어. 아. 선생님 드셔요. 아니요. 탄수화물. 한티라 그러겠다. 아 한티. 다 편집해야 돼. 이씨. 지금 발표 났어? 어. 될 것 같지? 안 되면 안 되는 거야. 그렇게. 4월달에 영상 나간다니까. 뚝 떨어져. 아, 효과가 안 되네. 공부하고 있어야지. 와, 그 공부를 또 1년 못해 가. 누가 봐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거야. 불안하지 않다는 거야. 맛 어때? 이거 파는 집들이 많아. 이거 이렇게 생긴 걸 파는 집들이 많은데, 이 집 원탑이야. 내가 아예 안 먹어봤거든. 어떤 데는 노란색도 팔고 빨간색도 팔아. 그러니까 그 집들만의 양념을 하나 봐. 내가 물어봤어. 나한테 장사 안 해. 나한테는 이 손질은. 그럼 이 사람 잘 안 돼. 그니까 한 7시 이래 닫는다. 근데 오늘은 늦게까지 하는 거야? 아니 이제 열었다니까? 아 아침 7시에? 어 그때 문 닫고 지금 열었다니까. 여기도? 여기는 여는데 나이는 저 맞은편 저 파란 통보이지? 아. 저 뒤에서 육수를 국물을 우려내고 있어. 그거는 식으면 더 대표적으로 니네 나랑 BBQ 고기 부패한다. 그 사장은 뭐인데 술 파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. 근데 저 사람한테 하면 정해진 시간 없어. 무조건 사. 얼마에 사냐? 이거 아까 58바트 했잖아. 60바트 그 2바트니까 얼마야? 80원? 얼마 차이 안 나네. 이거도? 이게 어떻게 붙어있는 거야? 이게?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. 이게 다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면을 어. 이게 다리고 이게 육봉인 것 같아. 그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있잖아요. 아까 하나 더 올라온 거 있잖아. 그 새까만 거. 그 육봉 있잖아요. 육봉. 육봉이라고 하잖아. 육봉 처음 들어봐요? 들어는 봤는데 그게 어느 봉인지 몰라. 그러니까 다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붙어있는 약간 자, 이런 느낌? 이걸로 설명해 줄까요? 이게 닭다리야. 닭다리야. 이게 닭발이야. 이게 이제 닭 뭐라고 해야 되나? 뭐 있겠지? 네. 닭털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약간 이쪽인 것 같아. 짧은 부분? 허벅지! 어, 허벅지! 여기. 여기는 무릎이야. 어. 그러니까 이게 닭이 이 정도 할 것 같아. 브라질 닭 2만 원이잖아. 몰라. 너 이거 10평당 몇 점 줄래? 그러니까. 저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처음 먹는 대구 음식. 배부르네. 얼마라고? 40바트? 그러면 1600원? 싸서 물가가 진짜 싸네요. 근데 해변 빗줄로 가잖아. 빗줄로 가면 거의 비쌀 것 같은데. 얼마 안 하면 60바트 80바트가 두 배 이상 1.5배 두 배. 기본적으로 약간 이쪽으로 들어가잖아. 이쪽으로 더 들어가면 일단 50바트야. 40바트가 아니고 50바트. 그리고 더 해변 쪽으로 더 들어가면 10바트씩 계속 올라. 같은 거. 근데? 맞으니. 다 먹어봤는데. 자, 이제. 쌀국수 타임! 국물 떠먹으면서. 근데 포도 필요 없어야 돼. 그러니까. 향
향신료 맛이 있네. 향신료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이게 이남 고수 맛이야. 근데 이 집은 고수 향이 좀 덜 센 집이야.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먹어. 그거는 맛 어때? 괜찮아. 한국의 쌀국수 맛. 근데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그치. 이게 고기가 한국 쌀국수는 그 멸치국수 뭐 이런 걸로 내잖아. 우려내는데 이거 뭐 순대국 베이스인데 뭐 웃기고. 그 면도 식감이 괜찮아. 맛있어. 저 원래 비 약해서 이런 거 잘 못 먹는다. 괜찮지? 근데 다른 데 못 먹어. 먹어봤어. 너무 강해서? 이게 딱 이질감이 있었어. 편안한 맛이 아니었어. 이 집이 편안하시는데 저기 면 보이지? 라면 봉지 같은 거. 그러니까 면을 선택할 수, 라면을 선택할 수가 있고 국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가격은 같아. 근데 현지 사람들은 거의 저기 면을 선택하더라고. 라면. 맛은 좀 달라. 그러니까 저기 면을 고기 국물에 튀겨서 나오잖아. 네. 그러니까 조금 더 느끼해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? 여기다가 각종 식초 같은 거 막 다 때려. 저거 까다리였죠. 여기도 우리처럼 발효 개념이 있거든? 근데 똠양꿍이라고 들어봤지? 난 못 먹겠더라고. 그 너무 그거여서?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국물이 깊이가 있어. 바디감, 중량감이 있거든? 왜냐하면 김치찌개 생각해. 김치 자체가 발효됐잖아. 숙성이 된 거고 고기 때려넣지? 네. 그러니까 무겁다고 음식 자체가 깊은 맛이 난다고. 된장찌개 뭐 말할 것도 없지. 해산물 넣더라도 된장이라고 한 자체가 겁나 오래 발효시킨 거라고. 아, 중국집 음식도 그래. 춘장 써도 그게 발효된 거야. 근데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똠양인데 이게 어떤가 하면 그 즉석에서 각종 향신료와 채소로 국물을 우려내. 그러니까 딱 보면 기름이 둥둥 떠 있어서 우리나라 등뼈 해장국 약간 그런 삘인데 막 딱 먹어 보면 맛이 1g 밖에 엄청 얕아. 깊은 맛이 아니야. 이해돼? 응. 그리고 겁나 싫어. 내가 저기 며칠 전에 황교육쌤 그 겸손은 힘들다 그 보니까 설명하더라고. 왜 우리가 냉면에 식초치잖아. 그 물이 그거 식초치거나 혹은 우리 음식도 되게 맵다. 그 유래가 냉장 기술이 발전한 그 개념이 없던 시대 때 그러니까 신음식과 매운 음식이 유행을 했대. 어쩔 수 없대. 냉장 때문에. 그러니까 약간 상했을 수도 있잖아. 네, 맞아. 그러니까 먹었을 때 혀를 마비시키는 기능을 하죠. 신음식과 매운 음식. 사람들이 뭘 넣어? 저 까나리 있게 먹지. 저거 딱 넣으면 국물 맛이 완전 달라. 근데 궁금해봐. 다 먹었는데 궁금해봐. 나는 오면 저기 땅콩 가루로 확 뿌려. 그런 고소한 맛 내려고? 고소할 정도가 아니라 구수한 맛이야. 근데 니는 이게 더 맛있지. 하필이면 호텔 바로 막은 편이야. 근데 너무 배부르다. 오늘 밤이야. 우리 법조인. 원래 노무사였지? 이제 변호사 하고 판사도 할 거예요. 교수도 할 거고. 막역한 팀입니다. 예? Nice to see you. Nice. Thank you for
삼성? 삼성! 삼성! 와, 또 헌팅 당해서. 이제 이 아가씨는 경호원들 아니고 이용하려고 대기 손님들이야. 여기. 지금 이래 보이지? 이 안에 들어가면. 수목원. 수목원 왔네? 수목원인데? 이게 한국 인천에서 근무하지. 노 프렌드 마이 스튜디언 앉자! 앉을까? 얼마나? 처음에 의상 하고 있잖아. 네 옆에 앉아. 와, 골때리네.